네, 안녕하십니까. 휴비츠 교육원대의 강의를 하고 있는 안경사 평생직업교육학원장 김석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졸 이상 평가의 항목의 한 가지인 조졸 내그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졸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에 가입도 검사할 때에도 뭐 조졸력 평가하는 것도 잠깐 들여다봤었고 그 뒤이어서 NREPR에 검사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롭게 이제 조졸 내그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고객이 근거리 작업을 할때 조졸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너무 적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면은 그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너무 적게 하고 있다면은 또 적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또 밝혀서 고객이 좀 편안하게 시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사가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늘상 하고 있는 검사 중에 일부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격자 지표를 가지고서 노안 가입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더 확장시켜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 검사를 함으로써 또 조절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격자 지표로 하고 있는 이 검사를 모든 연령층에 확장시켜서 한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이론적인 배경 살펴보고 또 검사하는 것도 같이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하거나 분석해서 활용할 것인지까지 오늘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졸 이상을 평가하는데 크게는 뭐세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조졸력 평가가 되겠죠. 근데 조졸력이 정상이라고 나오면은 대부분 뭐 조졸력이 정상이니까 굳이 뭐 다른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졸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안정표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졸 기능에 이상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졸력 하나만 가지고서 조졸 기능을 전체를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뭐 NREPRA 검사도 한번 해서 봤고, 오늘 또 조졸 내그 검사까지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졸 반응량은 조졸 자극량과 같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졸 반응량은 또 뭐고? 조졸 자극량은 또 뭐야?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cm에 있는 어떤 시표를 본다고 하면은, 40cm니까 그냥 떠오르는 게 뭐예요? 2.5디옵타잖아요. 그 양이 조졸 자극량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2.5디옵타. 33.3cm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졸 자극량은? 3디옵타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실제로 반응한 양은 그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더란 얘기죠. 예. 그래서 40cm 볼 때는 2.50디옵타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2디옵타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만 한 사람도 있고 예. 또는 3디옵타로 또 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검사 결과들이 나오니까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따로따로 각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니, 자극량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또 반응량까지 알아야 되느냐?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느낌이 들긴 하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40cm를 보면은 분명히 2.5라고 늘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2.5를 하지 않고 2디옵타만 할 수도 있고 1.5만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그림으로 살짝 봐보면은 분명히 사격전지 보면 2.5를 조절을 해야 해요. 하는 걸로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와 같이 조절 반응은 굳이 여기 40cm 보는 때까지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명하게 보이더란 얘기죠. 2디옵타만 해도 40cm를 선명하게 볼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누가 2.5를 다 써서 조절하고 보려고 하겠어요? 그냥 2디옵타만 쓰고서 보려고 하겠죠. 그렇죠. 왜? 조절이라는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으니까. 즉 적게 쓰고 잘 보이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극량과 반응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을 또 뭐라고 하지? 뭐 그냥 생각하다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네그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양만큼을 조절 네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는 좀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러면 자극량에서 반응량을 빼버리면은 조절 내그량이 되겠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cm 보면 2.5디옵타 조절 자극인데 실제로 반응한 양은 2디옵타였다면은 어떠겠어요? 차액? 그게 0.50이잖아요. 그 0.50디옵터를 우리는 조절 내그량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조절 내그량. 그래서 이 값을 보고서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지 조절을 적게 하고 있는지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왜 또 이 자극량과 반응량의 차이가 생기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초점심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초점심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물만 딱 한 가지만 선명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보다 약간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특별히 피사체 심도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망막우 중심하에 초점을 맺으면은 선명하게 보이고 근데 중심하보다 약간 앞에 그다음 약간 뒤에 초점을 맺더라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또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또 뭐라 그래요? 초점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피사체 심도 어쩌고 초점 심도 어쩌고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 피사체 심도 아니 초점 심도 구간이 이만큼인데 어때요? 이 초점 심도 구간이 더 커졌다. 커졌다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피사체 심도 구간이 더 커진 거죠. 네. 네. 선명히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럼 어때요? 초점 심도가 깊은 사람들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으니 조절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절을 좀 적게 해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초점 심도가 좀 얕은 사람들은 어때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선명하게 보려면 조절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조절 자극량과 조절 반응량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초점심도가 깊다 깊으니까 적게 나오고 얕으니까 많이 나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점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초점 심도가 깊고 얕은지를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고개, 눈을.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조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하면은 왜 많이 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니까 하는 거고, 조절을 너무 적게 하고 있으면은 또 왜 적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죠. 예. 방금 전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초점 심도가 증가하면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어때요? 조절 반응은 적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조절 반응은 적게 하니까 조절 레그랑 어떻게 되죠? 조절 레그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예. 네. 그걸 그림으로 봐보면은 지금 원래 2.5 40cm까지 선명 보죠. 2.5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조절 반응을 적게 한 거예요. 조절 반응을 적게 하면 어때요? 조절 레그 값은 커지겠죠. 예. 다른 그림 봐보시면 이걸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조절 반응을 이거는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어때요? 조절 레그량은 작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조절 레그 검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어떤 거리를 볼 때 실제로 반응한 양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객이 얼마나 조절하는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수정체를 까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응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역으로 어때요? 이 조절 레그라는 양을 찾아서 반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절 레그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실제로 이 고객이 조절을 얼마나 하는지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모든 검사를 할 때 보면 어때요? 타각식과 자각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타각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 먼저 지금 왼쪽 그림이 네트로스코프를 가지고서 조절 레그량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근거리 검사할 때 활용하고 있는 근거리 시표, 예. 격자 시표를 가지고서 자각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네트로스코프를 정말 잘 보신다면은 네트로스코프를 가지고서 보도록 저도 권해요. 하지만 네트로스코프 잘 못 보고 하니까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격자시표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검사할 수가 있으니 저희는 그거라도 잘 하면 됩니다. 그거라도. 그러니까 격자시표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검사가 뭐예요? 노안가입도 검사!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이거를 모든 연령층에 적용시켜서 검사를 해서 그 값을 가지고 뭘 알고자 한다? 그렇죠. 조절 반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절 반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도 문제고 조절 반응을 너무 적게 하고 있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게 하고 있는 사람, 많게 하는 사람, 그 이유로 우리가 또 다른 검사를 이용해서 왜 그런지는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조절 레그에 대해서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조절 레그 검사하는 거를 잠깐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